나 이거 살다 이런 전화는 진짜 좀 안 오게 해라. 왜 빨리 안 오냐? 뭔 소리 하는 거야? 신고. 알았어. 잠깐 쉬지를 못해. 손님이 기다리시네. 아이고, 잠깐 뒤로 가. 어디로 가실까? 저희 백옷으로 일단. 백옷 곧 갑니다. 자, 백옷은 뭐하러 가셔? 저희 반대에 집합 금지 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시청 시민안전과에서 근무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맞아요. 동기예요 둘이? 네, 동기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특이하게 동기 소개를 해줘. 동기 소개를. 우리랑 부모님이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듬직한 동기. 저보다 10살 아래인 조예원 주무관입니다. 아니 잠깐만, 동기인데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요? 네, 10살 차이 납니다. 제가 늦게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어,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저희가 1월 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 안 됐네? 네, 반 년도 안 됐어요. 아, 그럼 여기 동기는 몇 명 있어요? 2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시흥시에만? 작년에 경기도에서 저희 시흥시가 제일 많이 뽑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뽑혔지? 시흥시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행정 수요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인데? 지금 50만 넘었습니다. 50만 명이 다 우리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네, 그래서 막 다들 얘기하는데 뭐 지금 단속하러 간다고? 집합금지 되고 있는 유흥시설 폴라텍 폴탄법 집합금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아니, 단속은 경찰이 해야지 왜 이게 공무원들이야? 소관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서 단속 권한이 이제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위험하지 않아 이게? 경찰이랑 대동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약간 불시야 그럼 지금은? 그쵸. 야, 이거 대낮부터 고생 많으시네. 아, 시민안전과는 그 일 말고도 어떤 일들을 해요? 시흥시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이라든지 대처하고 중간에 관리하고 사후 이제 관리까지 맡아서 하는. 일단 저희 시민안전과에 6개 팀이 있거든요. 안전총괄팀, 기동안전점검팀,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민방위팀, 그리고 근데 저는 사회재난팀이고 이룡주사님은 재난상황팀. 여기는 이제 사회적인 재난, 또 저기는 이제 컨트롤타워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얼마나 다 알지. 네, 공무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면 나는 여기 재난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들어오니까 어때요, 업무가? 뭐가 굉장히 많아요. 빡세지. 저희 처음에 입사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업무가 가중돼가지고 코로나 같은 건 사회재난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혜원 주무관 같은 경우는 집에 늦게 가는 날도 굉장히 많고 그게 안쓰러울 정도로. 그리고 사실 제가 더 말할 수 없는 게 코로나 대응을 지금 전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저희만 힘든 건 아니죠. 이쪽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문의 전화나 이런 게. 네네네. 조금 황당하거나 와, 나 이거 살다 이런 전화를 내가 받아보나? 그런 전화가 있어. 네,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문자 나가고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 불러주시면서 문자 좀 안 오게 해라.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해방 좀 해달라. 당황스럽겠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무조건 요구를 하시는 경우에 무한반복이지 그럼. 우리나라에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흥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 많이 와서 알림을 꺼두고 안전 디딤돌이라는 어플을 따로 설치해서 요 알림으로 시흥시 것만 받고 있거든요. 지역을 하나 설정하시면 딱 그 지역 한정에서 문자가 안전 디딤돌! 이런 좋은 정보들은 알려줘야 돼. 저 전화 같은 거 이상한 거 많이 받아가지고. 전화 받은 거 중에 제일 이상한 게 뭐야? 네, 저희 관내에서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소방서랑 연락을 취하면서 저희 팀장님이랑 이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왜 빨리 안 오냐? 내가 여기 앞에서 30분째 기다리고 있다.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지금
그때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여기 턱 밑까지 차오르는 말이 지금 불렀다고요! 한번 질러줘야 돼! 여기 많이 쌓여있어요. 억누르고 있는 거네. 이제 뭐 다 왔는데 두 분 중에 뭐 내 팬이 있다고? 아 제가 아 그래요? 옛날에 남아당 아. 그때 그 박영진님 너무 기억에 남아서 뭐 성대모사 이런 거 뭐 좀 잘한다면서요? 신고 신고 잘하시네. 신고 이거 자 이제 택시비를 내셔야 되는데 여기 미션 여기 하나 뽑으세요. 좋다. 너의 노래를 들려줘. 아 좋다. 그 앞에 마이크 아, 있죠. 네. 애창곡 하나 보여줘.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자 이렇게 뭐 택시비를 냈으니까 거스름 돈으로는 셀카를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영광입니다. 자 이제 공식 질문 가겠습니다. 나에게 시흥이란? 우리 동네? 어? 시흥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네. 아, 지금 시흥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 전이 신고도 했어요? 그럼요. 우리 이름 조이룡 주무관님. 나에게 시흥 시민이란? 나와 같이 성장해가는 존재. 저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성장해가는 이제 시보니까 어.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존재라고. 오늘 택시 타주셔서 고맙습니다. 짠돈 드릴게.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래 열심히 들어가고. 예, 예. 또 출발해 볼까? 일단은 쓰레기 이제 투기 민원도. 아, 무단 투기.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내리세요.